동근릉은 조선시대 왕릉군으로 주변 자연경관과 더없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홉 개의 많은 릉이 자리잡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 또한 500년 이상 이어진 한 왕조의 왕릉들이 훼손 없이 온전히 남아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어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40기의 조선 왕릉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잇는 또 하나의 통로 조선 왕릉. 그중 최고의 묘지며 후손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동근릉을 만나본다. 1408년부터 1904년까지 당대 최고의 조경가와 풍수지리가 만나 500여년 긴긴 세월 조선의 역사가 새겨져 신의 정원이라 감탄을 자내네. 현릉, 목릉, 위릉, 승릉, 해릉, 원릉, 수릉, 경릉, 대조 권한릉과 함께 7명의 왕들과 16명의 왕후들 9기의 능에 잠들어있네. 동그릉은 조선의 문을 열은 태조 이성계의 능묘 권한릉으로 시작되었다. 그럼 전해오는 권한릉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왕의 생전처럼 죽음의 영역에서 금총교와 홍살문을 경계를 삼아 영원히 지나는 향어로와 왕이 다니는 어로로다. 살아생전 궁궐처럼 왕릉의 구조를 갖게 하도록 하여라. 또한 능묘의 봉분이 달라 후배에도 기억이네. 5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안는 자연이 살아있는 동근릉. 조용히 그 정원을 걷다 보면 낮은 목소리와 정겨운 속삭임, 스산한 무덤의 기운은 어디로 가고 포근한 느낌마저 든다. 수백 년을 훌쩍 뛰어넘으니 죽음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그저 삶의 무수한 모습 가운데 하나로 다가선다.